1분 뿌리 정보. 사천목시 시조와 성씨 조형물 편입니다. 사천목시 시조는 목효기입니다. 고려 고종 때 요무장군 낭장동정의 벼슬을 지냈습니다. 사천목시 조형물의 작품 이름은 화목 그리고 탄생입니다. 이 작품은 두 사람의 형태가 마주보는 것은 사천목시의 문중의 화목한 가운데서 의지하고 도우며 함께함을 나타냅니다. 별의 형태는 목시 문중의 후손들이 찬란하게 빛나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가운데 밝은 원은 목시 후손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등불이 되고 영원토록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조각가 김지삼의 작품으로 조형물 번호는 22번입니다. 뿌리공원 B구역과 2번 구역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천목시 문중의 조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중의 유래와 조형물 해설은 한국인의 성씨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